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직면하는 중요한 화제는 거짓된 영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 교회를 핍박하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또 불의한 핍박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거룩하고 정결해졌고 또 오히려 하나 되었고 더 강해지고 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부로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영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더 심하게 분열되었고 무너졌고 그리고 어지러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영에 속한 사람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된 가르침, 한번 잘못된 영에 속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잘못 받아버리면 그 믿음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참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혼란과 위기는 바로 내부의 이단 사이비, 이런 거짓된 영에 속한 이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사단의 입장에서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까라는 전략을 편지 형식으로 쓴 이 책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그 내용은 지금도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문제는 바로 거짓된 영을 분별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이 참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4장 1절에 권면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의 역사인지 시험해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마치 연금술사가 금속을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 순수한 그 원하는 금속만을 가려내듯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고 가려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 가짜가 참 많죠. 그런데 가짜가 많다는 것은 진짜가 존재한다는 거죠. 진짜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번 홍콩 CGN TV와 베터월드의 지부를 개설하는 일에 있어서 며칠 다녀왔습니다만은 홍콩에 계신 그 김광동 장로님, 총영사로 계신 김광동 장로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한국의 기업의 제품이 이 가짜 제품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제품에 직원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이 제품을 막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좀 이상했다는 거예요. 이 제품들이 발견했으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고 막아달라고 조치를 할 텐데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 좀 의아해서 그 내부 사정을 알아보니까 가짜들이 좀 많아야 이 명품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짜가 없는 것은 명품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논리가 성립이 돼서 좀 세상에 가짜가 좀 돌아다녀야 아, 이 사람 그 가짜를 그 보고 사람들이 진짜를 찾는다. 그런 세상의 그런 논리 뭐 이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제품을 가짜를 왜 만들겠습니까?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좋기 때문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거짓된 영들이 많이 활동한다는 것, 저 그리스도가 많다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끄는 힘이 있다고 다 진짜가 아닙니다. 강력하게 이끄는 힘이 있는 가짜도 있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오순절 이후 불과 57년밖에 지나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가짜 영들이, 거짓된 영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된 영들이 있어 왔으며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있었겠습니까? 더욱더 필요한 말씀이죠. 영을 다 믿지 마라. 교회 간판 붙였다고 다 믿지 말고, 목사라고 다 믿지 말고, 어떤 분 설교 들어본 섬찟한 설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든지 다 아멘해야 된다. 100%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별하고 들어야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인지 들어봐야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과연 그러한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분별력 있게 말씀을 들으시죠. 어떤 성도님은 제가 어떤 인용을 하면 진짜 맞는지 스마트폰으로 바로 찾아보면서 점검까지 해주는, 틀리면 바로 연락을 해주는 분도 계세요. 몇 개 언어로 대조하면서 진짜 이게 맞는 건지, 또 신학 공부한 분도 많아서 참 요즘은 뭐 점검이 자동적으로 돼요. 또 CGN으로 라이브로 나가니까 지금도 어느 신학 교수님들은 제가 진짜 맞게 설교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시고, 이렇게 자동적인 점검이 된다는 게 오늘 이 시대의 또 장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또 점검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설교단에서 전해지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든지 다 아멘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인가 면밀하게 기도하며 살피며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한 달에 한두 번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편지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되게 자기 속에서 일어난 그런 생각, 편견, 잘못된 고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가져다 주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다 거부할 수도 없고, 다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무조건 배척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진리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곳곳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또 어떤 기도 가운데 있든지, 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메시지구나, 이것은 거짓과 그리고 가짜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분별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이단 사이비 백과사전을 다 마스터하고 다 연구하면 분별하게 될까요? 아니죠.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진짜를 경험해 봐야 돼요. 이게 모조품인지 짝퉁인지라는 것은 진짜를 연구하고 진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가짜의 종류를 많이 안다고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분별력이 흐려지죠. 진짜를 경험하면 가짜는 순간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진리와 성령 안에서, 진정한 진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면 가짜는
그냥 순간적으로 분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구해서 가짜를 아는 것은 벌써 분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력의 은사가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은사의 목록을 보면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분별의 능력이지만 은사로서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의 배후에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사로서 그것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서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것은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신 거죠.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은 처음부터 공공연하게 죄를 짓거나 유도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혼합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처음 유혹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먹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접근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언뜻 들으면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슷하게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냐? 반감을 불어넣어주고 의심을 불어넣어주고 참으로라는 이 단어가 의식화의 출발이에요.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 진짜 행복해? 너가 다니는 회사 사장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알아? 그런데도 너 참으로 행복하니? 그러면 지금까지 그 행복했던 행복감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참으로. 그게 의식화의 출발이죠. 그리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모든 나무의 실간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간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이 말씀인데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거죠. 90%는 다 맞는 말 같지만 10%의 거짓을 섞어서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킵니다. 판단력을 흐립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끝단자 달을 잇자죠. 모든 것이 다 교리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어요. 다 맞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끝이 달라요. 이단이죠. 사이비는 겉으로는 다 정통교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게 만들어요. 이 이단 사이비로 인한 피해가 한국교회에 참 많은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피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피해들이 있어서 제가 참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다 다른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고 결정적인 것은 이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 교리를 이용하고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러한 이단 사이비들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스펜 루이스라는 분이 쓴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Secrets of Spiritual Warfare라는 책에 보면 이 거짓의 영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성도들을 속인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조한다는 거예요. 임재를 모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이 임하죠. 기쁨이 임하죠. 어떤 충만함이 임하죠. 따뜻함이 임하죠.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그것을 비슷하게 느낄 수 있도록 위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육체적인 어떤 감각이나 분위기로만 느끼려는 태도를 가진 성도는 쉽게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충만한 체험을 하지만 그것이 감정적인 체험에 머무르고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령, 그래서 정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 충만은 나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한 이성적인 판단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게 성령 충만하면 비성적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더 분별력이 있게 돼요. 더 이성적으로도 날카롭게 예리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돼요. 물론 감성적으로도 풍부하게 되죠. 사도 바울의 체험을 보면 그가 영적으로 충만한 체험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의 생각과 지적인 능력이 모두 날카로워졌습니다. 밧모섬에 있던 요한도 마찬가지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미래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를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는 중간에 그걸 어떻게 기록했겠어요? 그의 모든 이성과 생각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 또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감성적으로 몰입해서 지적인 판단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짓의 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위조함으로써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위격까지도 위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만을 강조하거나 그 관계를 깨뜨리거나 종속관계로 만들거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혼란하게 함으로써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영이 과연 거짓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만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교묘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했죠. 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겠습니까? 이런 논리죠.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과 이런 표적을 보인 분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거기에다가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 철학, 이원론적인 철학,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하다라는 선한 그런 그 철학의 사람들이 편승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신 선이신 분이 어떻게 악인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몸은 무덤이다. 소마, 세마. 소마는 몸이고 세마가 무덤이란 뜻. 소마, 세마. 유명한 말이죠. 사람들의 몸은 무덤과 같다. 다 이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몸을 악하게 규정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느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에 아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분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죠. 어떻게 사람이신 분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느냐. 오늘날에는 거꾸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로 거슬러 가보면 그 당시에 생존자들이 있고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 57년이면은 아직도 생존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복 70년이 됐지만 그 당시 생존자들이 아직도 계시잖아요. 그 당시 생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람일 수 없다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퍼졌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신성 있으신 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단과 사이비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당시로 가면은 오늘 시대와 그 당시에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은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사람이심을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는 생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지 하나님일 수 있느냐라는 주장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람일 수 없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생존자들이 다 돌아가시고 혹시 이 자리에 그 당시에 생존했던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내가 직접 봤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록만 의존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위조되었다, 기록이 편집된 거다, 기록이 후대 사람들이 조작한 거다 그렇게 주장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기록이 주장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역사를 잘못 기록해 놓으면은 실제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광복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역사를 알지 못하고 왜곡된 역사가 기록이 되면 나중에 후대는 그 역사를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뒤집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행히도 이 성경이 보존되므로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자체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역사적 예수만 믿어야 된다. 역사적 예수,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역사적 예수라는 단어를 쓴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단어를 쓰는 모든 신학책은 한결같이 뭐냐면 목적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은 다 신화적인 요소이고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숭배하기 위해서 신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다. 신격화한 것이다. 그렇게 만들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역사적 예수의 이론입니다. 그게 누가 가르친다고요? 신학 교수님들이 가르쳐. 우리나라의 버젓이 국가 보조금을 받고 교회 후원을 받는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이론이에요. 그분들을 내놓고 내가 거짓 영입니다 말하면 제가 고소당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심을 부정하는 영이 그 당시에 거짓 영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영이 거짓 영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부정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삼위일체가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오신 성령님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동일한 위격을 가지신,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무너지거나 예수님이 사람 되심이 무너져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무너뜨리면 성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역사적으로 고백해왔던 역사적 모든 공교회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 고백, 참된 고백 위에 세워져야만 진정한 영, 하나님으로부터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초대교회 이후에 수백 년간의 기도와 토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이심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공포했지만 끊임없이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사람 되심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무너뜨림으로 사단은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역사 속에 교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입술로는 정통 교리 같지만 속으로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되 동일한 제약의 내용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받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분별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거짓된 영과 참된 영의 분별은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능력 그 자체는 참된 영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적적인 영적 체험,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참된 영의 증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초월적 현상으로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초월적인 현상이 참된 영적 사역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납니다만 그것도 그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뿐이죠. 그 표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그 당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3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천국을 경험한, 3층천을 경험한 경험을 언제 얘기합니까?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14년 전의 경험을 14년 후에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마치 자신이 아닌 것처럼 14년 전에 3층천을 경험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 오니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자기라고 설명함으로써 자기가 잃어버리는 영적인 유익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자기 영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만일 사도 바울처럼 3층처럼 경험해봤더라면 어떤 위험에 빠질 위험이 많을까? 아마 바로 그 다음날 책 써서 내가 본 천국 그러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고 출판할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본분이 있어요. 목회자 가운데도 있고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책을 씁니다. 내가 본 천국 그래서 책을 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상적인 위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 천국을 설명하면서 이제는 막 첨가합니다. 본 것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과장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을 보고도 천국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체험 자체는 그 체험자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떠들썩하게 한 많은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 한때는 영적인 체험과 은사가 나타났던 분이 많습니다. 과거에 박태선 전도관 이분 교회 안에 있었던 분 아니에요? 진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던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자 그 모든 체험과 은사가 도리어 그 당신에게는 독이 됐다는 거예요. 만일 저분이 은사를 안 받았더라면 저분이 저런 체험을 안 했더라면 오히려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체험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체험 자체는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열매로 알리라. 시간이 좀 지나보면 그 안에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갈등이 오고 분열이 오고 세상적인 그런 권력이 들어오고 결국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죠. 참된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 그랬죠?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면 우리는 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걸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낮아짐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신 겸손, 자기의 낮아짐, 낮은 곳으로 오신 분. 참된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내가 지금 참된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거짓된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점점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게 기준입니다. 참된 성령 역사는 성육신적 영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성육신적인 역성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분법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영적 생활은 몸의 훈련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몸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령의 거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정신적인 것만으로는 절대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영적 생활은 우리의 육체 안에 숨겨진 죄의 습관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는 거죠. 우리가 부활도 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몸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영적 생활을 몸을 훈련시키는 데까지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의 몸이 움직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누워서 기도하는 것과 무릎을 꿇고 조아려서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결국 영적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영은 우리의 몸은 훈련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적인 역성은 또한 일상 속에서의 영성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은 틀림없이 일상으로부터 붕괴시킵니다.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공교회와 단절시킵니다. 우리 교회만이 진리라고 말하고 우리 교회에 와야만 되고 기존의 모든 교회인들을 공교회들을 비난합니다. 다 썩어 빠져서 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구원이 없다고 말하죠. 100% 거짓 영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좋은 영성을 가진 분들과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이런 일에 자유로우시기를 바라요. 다른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 가서 배우기를 바라요. 그런데 확인하고 가세요. 확인하고. 우리 교회는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이 모임 가도 되는지 확인만 하고 가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추적하고 뭐 조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교회만 조사할 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많다 보니까 이 갈급함 때문에 새로운 모임, 이런 모임 가서 저 모임 가서 가는데 잘못된 모임들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 관계가 끊어지고 일상적인 영성이 아닌 고립된 그러한 상황으로 가서 너무나 피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된 영의 사람은 자기 영역의 사람들을 가둬놓고 폐쇄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단절시키고 세상의 질서에 반항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종교 단체 수준에 머무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때 참된 영의 역사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교개혁 당시에 직후죠, 거의 토마스 민초라는 분이 이끄는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존 교회와 국가 질서 자체를 부정했어요. 그래서 농민혁명을 일으켰어요. 농민혁명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무력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된다?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반면에 17세기에 경건주의자였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그 스테이터스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캐톨릭이나 중요한 그런 교단들처럼 정치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진해서 그 형제단 교회를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교회들로 들어갔어요. 그분들이 바보입니까? 아니죠. 어느 시대보다도 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국가로부터 또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교단들은 해산하라 그럴 때 아마 우리나라 난리 날 거예요. 아, 우리가 사회로부터 이렇게 스테이터스를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해산해서 인정받는 공교회에 우리가 다 들어간다 라는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종파의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죠. 저는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집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고 자기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교파들이, 특별히 장로교 안에 있는 이 수백 개의 교단들이 자기 중심적인 걸 내려놓고 하나부터 돼야 돼요. 그것부터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김영환 박사님이 쓰신 영적 분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책이죠.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진정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분별해주는 아주 두껍지만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추천사를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이 써주셨는데 그 추천사가 아주 너무 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의 추천사인데 너무 귀한 메시지라서 좀 어르신의 그 어투가 그대로 살아나는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는 일이 보혜사 영에 하시는 일이시라. 여기에 내 무엇이든지 가입하면 벌써 내 일이 될지언정 영의 역사는 아니라 나란 이것이 없어져야만 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내가 거기 있으면 이는 아닙니다. 나는 빠져야 영의 역사가 바로 드러납니다. 어떤 일에 내가 플러스가 되면 이는 자신의 일이요 어떤 일에든지 내가 마이너스가 되면 영의 역사가 분명해지는 실정을 80여 년간 주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당해온 바를 잘 표현하는 능도 없는 자로서 한마디 드려봅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나란 이것이 없어져야 영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것이 80년간 신실하게 사역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결론입니다. 영의 역사라고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 나 중심, 내가 살아있는 것은 자신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된 영에 이끌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된 영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영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성육신의 영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참된 영에 순종할 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참된 성육신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거짓된 영이 너무나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영을 분별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만 받는 저희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영을 잘 분별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되게 이용될 수 있는 나 중심적인 높아지려는 세상적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참된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